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는 인천제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에서 약 400m, 도보로 6, 7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는 총 5개 동이고요. 638세대, 24층에서 38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는 1.5대,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1%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12년 12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가면 거리는 약 400m로 6분 정도 걸리네요. 예, 그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주변에는 캐슬 캠퍼스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노태캐슬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캐슬 해모로가 있고, 우측 바로 그 해모로 가기 전에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교는 송원초등학교, 방문중학교, 그리고 방문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죠. 그래서 여기는 1학년 전교생하고 뭐 약학과와 뭐 또 몇 개 대학은 또 4년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교직원 포함해서 지금 한 5, 6천 명이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 예, 지금 착공을 해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709는, 이 부분은 이제 709라고 합니다. 여기를 709라고 해서 이만큼이 지금 709인데, 이 709에는, 이쪽부터 보면 홈플러스가 있죠. 테크노 파크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캠퍼스타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아울렛 있고, 여기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에는 이제 그 뭐, 맛집들과 카페와, 그 다음에 이름난 그런 이제 뭐, 홍대에 있는 그런 음식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누리시설인 당구장, 볼링장, 동물 카페, 그 다음에 각종 쇼핑몰 이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총 5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는 638세대, 24층에서 38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는 2012년 12월에 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 이렇게 나와 있고, 용적률은 219%, 건폐율은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은 여기가 이제 평으로 보면 지금 34평, 그 다음에 45평, 54평, 64평까지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34평이죠. 34평형이 실거래가가 이건 2022년도고요. 22년도고 2000,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6억 9천에 33층이 거래가 됐네요. 23평. 그리고 또 이건 21년이고요. 예,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군요. 여기가 그러면 많진 않았는데, 그럼 최고가는 지금 10억까지 갔네요. 최고가는 10억까지 갔고요. 여기는 최고가 9억 3천 갔었고요. 여기는 최고가가 9억까지 갔고요. 예, 그 정도 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6억, 이건 작년 거고요. 6억 9천에 33층이 거래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평형의 그 현재 그 매도 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평양의 매도 호가가 지금은 6억 7천도 있고요. 6억 7천, 7억, 6억 7천, 6억 8천,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6억 7천에서 7억, 7억, 7억 1000, 6억 7천, 6억 7천, 7억 5천.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단지를 한번 천천히 걸으면서 단지의 그, 멋진 모습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서도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이고, 주변에 홈플러스, 또 오네스타라는 쇼핑센터, 그리고 트리플 스트리트, 현대 아울렛, 또 앞으로 생길 송도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바이오 사이언스도 곧 이제 착공할 것 같은 그런 지금 패스를 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곧 이쪽 709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단지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고 있고요. 예, 어린이 놀이터 보이고 있고, 오늘도 날씨가 지금 4도인데 좀 약간은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그래도 단지가 굉장히 포근한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시죠? 바람도 좀 불고 있지만 그래도 예, 포근한 그런 느낌이고요. 예, 그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예, 여기가 이제 총 5개동입니다만 5개동이 아주 에워싸고 있어서 주황이 지금 아주 아늘칸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조경도 잘 돼 있고 또 통로도 또 넓게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 어린이들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놀이터도 이제 곳곳에 또 있고요. 이쪽엔 또 운동기구도 있군요. 예,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예,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광장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있고요. 예, 이쪽에 나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어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앙에는 넓은 또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 광장을 지금 가운데 잔디 광장 그 옆에 이제 그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상당히 좀 세고 바람이 많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무도 이제 좀 멋있는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 트리플 스트리트 또 현대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또 홈플러스 이쪽이 거리가 또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기는 주변에 이제 공원도 많지만 바로 옆에 또 연세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연세대 캠퍼스에서도 또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송도 해머로 월드뷰에서 길만 건너면 그쪽에 또 70개 비즈니스 그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 IT센터, 송도 BT센터, 송도 AT센터, AIT센터 이런 그 업무용 빌딩들도 많아서 그쪽에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거주하기에 아주 적당한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빌딩 주변에 또 많은 회사들이 그쪽에 또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회사에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호도 면에서 좋은 그런 아파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단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넓으면서도 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조경도 잘 돼 있고 예, 바로 옆에는 또 방문여자 고등학교가 있죠. 방문여자 고등학교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인데 예,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원래는 그 인천 구도심 쪽인 그 인천 동구 송림동 쪽에 있던 방문여자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송도에서 많은 그 학생들이 방문자죠.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곳이 방문여자 고등학교, 예, 교정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빌딩들, 뭐 IT 센터, BT 센터, AT 센터, AI 센터, 이런 비즈니스 빌딩들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